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면서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역시 이번 주에 있을 이런 여러 가지 수소 이벤트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각 기업 총수들이 함께 모여서 수소 생태계를 구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수소 사업의 발전, 인프라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수소 위크가 지나고 나서도 수소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수소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뭐 수소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재미를 쏠쏠하게 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번 주에 이 이벤트와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 된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 현실화되면은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일단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이제 8일서부터 11일까지 킨텍스에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이제 수소 모빌리티 관련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2개국에서 154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국내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기업이 이제 참여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뭐 현대차나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럼 뭐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들은 다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어떤 뭐 방향성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국제 수소 산업 협회 얼라이언스먼트 이제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될 거고요. 또 H2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이제 다양한 행사가 좀 진행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수소 기업 협의체가 공식으로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현대차, SK, 포스코가 일단 공동 의장을 맡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CEO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수소 산업의 밸류 확대를 추진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뭐 더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로 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관련 쪽으로는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아마 주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좀 전에 이제 김 앵커도 얘기했듯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데 중장기 차원에서 보면 뭐 지금 가격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어쨌든 이슈가 현실화되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나 정체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 못 담으신 분들은 이번이 네.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수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연료전지 관련 쪽,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저장탱크 쪽에 우선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연료전지 같은 현대모비스가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발전용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이슈가 최근 들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 같은 회사들은 이제 발전용 그런 이제 그 연료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고요. 내년 이후에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관련돼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 일정 쿼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전 분야는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이제 시세를 기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충전 인프라입니다. 네. 뭐 최근 인프라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수소 뭐 국유지 내에 수소 시설을 할 경우에는 뭐 임대료를 50에서 80% 감면을 해주고요.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도 뭐 수소 인프라 관련돼서 뭐 관련 시설 설치를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이제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장 탱크는 뭐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진 하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이 수소 관련 기업들 뭐 섹터별로 그리고 이 사업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수소 관련 이벤트들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뉴스에서 좀 뉴스나 이런 이슈들을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종목 임수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를 잘 한번 한두 개 정도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